안녕하십니까? 깔끔강의 류쌤입니다. 출발합니다. 오늘은 리딩 파워 유형 완성편이죠. 10강 빈칸 추론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빈칸 추론 뭐라 그랬어? 여기처럼 중간쯤이 있으면 앞에서 훑어내려오다가 대개 답은 나오고요. 그 다음 문장이 큰 우리 편이라고 힌트가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이해됐죠? 그런데 감이 안 잡히면요. 끝까지 읽고 그때쯤에 또 비슷한 내용이 있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비논리적인 글이 여기 나올 리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쓸때 처음에 힌트 쪽을 주고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 쪽에 확인 너는 하냐 안 하니? 너도 하지? 그럼 뭐 미국 애들은 안 하겠니? 똑같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습니까? 출발합니다. 어쨌든 앞에는 잘 읽어야 되겠지. In science, 과학에서 We can never prove.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대요. 젖절을 오른쪽이 완전하니까 와단됩니다. 어떤 이론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대. 이거 뭐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데, 아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가 이론을 발표해서 A론을 딱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이론이 맞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모르죠. 정확하게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론은 우리가 미리 이제 슬쩍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겠죠. 다음 그 이론을 갖다가 깰수 있는 그 이론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론이 나올 때까지만 그전 이론은 효과가 있는 거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잘 생각해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글입니다. 다시 한번 과학에서 우리는 결코 증명할 수 없다. 어떤 이론이 참이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자, 그럼 뭐냐? All we can do. 자, 요게 중간에 조동사가 나오면은요, 뭡니까? 접속사 성격이 빠진 거죠. 그럼 두 번째 동사, 이게 본동사지. 조동사 잘 찾는 게 무조건 이겁니다.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문법을 위한 문법만 너무 밝혀서 큰 줄기를 못 보는 사람은 저. 큰 줄기란 게 뭐예요? 영어 어순. 그거의 기본은 뭐니? 아, 주어동사 찾는 거지, 뭐. 이해됐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문법 모른다고 영어 못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한국어 문법 모른다고 우리말 못하니 하니 하잖아. 그걸 따지면 어순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에서 할수 있는 전부는 이다 뭐다? 사용하는 거래. 증거를. 왜? To reject 어떤 가설을 갖다가 거부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도구를 쓰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얘기한 그거죠. 어떤 이론은 뭐야? 또 다른 앞에 이론을 깰수 있는 또 다른 이론이 나오면 지난번 이론은 죽는 거고 새로운 이론이 빛을 발하는 거야. 그럼 그 새로운 이론은 또 다른 이론이 그 새로운 이론을 깰 때까지만 이론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론이나 가설로. You got it? 실험이라는 것은 결코 증명할 수는 없다. 여전히 와도 안 되죠. 어떤 이론이 옳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 직접적으로는. 자, all they can do. 그들이 할수 있는 전부는 뭐다? is to, 여기 to가 생략된 거예요. 공급하는 것이다. 간접적인 뭘, support를, 뭐 함으로써? rejecting, 거부함으로써. 모든 다른 이론들을 모할 때까지 새로운 이론이 뭐, 나올 때까지,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되죠. 그 얘기가 결국은 뭐예요? 한 이론이 남을 때가 이거랑 같은 말이지, 결국은. 자, 앞에부터 대강 내용이 나왔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sometimes 때때로 당신은 듣는데 요거 지각 동사니까 요 to say 그럼 틀려. 것들을 말하는 걸 듣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evolution is only a theory. 진화론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이론일 뿐이야. 라고 뭐 한다.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야. 단지 이론이란 얘기는 뭐니? 또 다른 강한 이론이 나오면 진화론은 뭐 한다? 깨갱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과학이라는 것은 has never proved 결코 증명한 적이 없대. 그 진화론을 갖다. 맞대. 그러나 only in the sense that in that 조동사가 뭐야? 주어가 동사라는 점에서죠. sense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즉 어느 때만 그러는가? 뭘 전제 조건으로? 과학이라는 게 결코 증명을 할수 없다는 점에서만 그렇대요. 뭘, 어떤 이론도 적극적으로, 철저히, 완전히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점에서만
맞대는 거야, 앞에 남은 여행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The theory of evolution, 진화론이라는 것은 assembled, 모아대는 거야. An enormous amount, 어마어마한 양의 뭘,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모았대. 얘를 꾸미는 거니까, 설득력 있는, 과거분사 쓰면 틀려. 증명을 하는, 대절이라고 증명하는. 오른쪽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역시, proved라고 쓰면 과거분사 자리가 되니까 틀린다 이거야. 자, 어떤 걸 증명하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진화론이 모았어요? 다른 competing theory, 경쟁한 이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라는 사실이 아닌 뻥이다 라는 걸, 아, 그러니까 뭐야? 진화론이 현재까지 먹히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그 앞에 나온 그 경쟁한 이론 같은 거, 그것을 갖다가 뭐, 깰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먹힌다 이거지. 이해됐어?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이론이 나올 때까지만 전 이론은 뭐다?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우, 주어동사 나왔네. 이건 뭐라고 쓰면 당연히 안 돼. Despite 안 되는 거 알죠? 뻔한 거지만 자꾸 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박아두는 얘기하는 거야. 자, 증명이 안 됐지만 overwhelmingly, 압도적으로, 그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is the best theory, 최고의 이론이다. We have to explain.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설명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한, 아하, 요거는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해부터 개념이 아니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다? 최고의 이론이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깰 새로운 이론은 아직 나왔다는 거, 안 나왔다는 거야? 안 나왔어. 만약에 나오면, 그럼 진화론이 또 꼬리를 내리게 되는 거겠지. 이해됐냐?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하는 건 뭐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뭐다? 다른 이론, 또는 뭐 학설, 그죠? 가설 등이 나올 때까지만, 뭐죠? 이론인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걸 보면 과학자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자, 올립니다. 이어서 출발합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거죠. 공부가 재밌어 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 여러분들의 먼 미래를 위해서 꼰대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 됐어. 네 아이들한테 공부하면 죽여. 이렇게 할것 같니? 왜? 실력을 쌓으면 가능성이 많은 것은 당연하죠.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다 아니야. 알겠니? 목표는 뭐니? 네가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하면 해. 아니면 다른 방법 찾아. 됐나? 깔끔하지요? 네. 우린 영어만 하는 게 아니야. 자, 보도록 합니다. 빈칸이 어딨냐? 어디 갔어? 아, 맨 마지막에 있네. 그럼 대개 뭐야? 결론이죠. 앞쪽에서 읽다가,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것 같아. 그럼 바로 질러 가도. 맞죠? 왜? 한 지문에서는 주제가 오르지 몇 개야? 하나야. 자, 이렇게 괄호 쳐놓은 건뭐 영작도 되고 때로는 빈칸 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어. 아, 문장 놓기에. 알았죠? 위에 범례를 내가 표시해놨냐 안 해놨냐? 안 해놨나? 아, 여기 있잖아 맨 위에. 이거 알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what distinguish? 첩서 나왔어. 그럼 두 번째 동사가 뭐야? 본동사죠.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야. 자, 재활용을 갖다가 구별하는 뭐는 것은 재활용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게 좋아. 해석할 때는 여기서는 나대의 법비, 나대의 법비 이 구조를 물어볼 수 있고 내용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영작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야. 됐나? 그 재활용의 중요성이 아니고, 즉 재활용 안 하면 우리는 큰일 나. 지구가 그 중요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쉬워서, 그죠? 쉬워서 요거와 함께니까 요거 위치를 위드 빼고 쓰면 큰일 나. 이해됐냐?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뭐, 용이함, 쉬워서 하는 거래. 어허. 그리고 또 뭐, 그 액션을 누가 visibility,
볼수 있는 거, 가시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visibility. 됐어? 근데 어떤 액션이야? 패키지는 뭐 하는데 그 공동의 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 이게 주제문이네요. 자, 봐봐요. 다시 한번 해볼게. 재활용을 구별하는 것은, 즉 재활용을 특징 짓는 것은 중요성 때문이 아니래. 즉 재활용 안 하면 우리 지구가 큰일 나. 그것 때문이 아니고 쉬워서 또는 뭐야? 액션을 갖다가 남들이 보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이해 됐냐 안 됐니? 이곳의 의미상의 조화가 액션이죠. 그러니까 택해지는 거니까 ing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뜻을 알았어, 그럼 뭐니 이게 지금? 재활용하는 이유가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죠. 이것 때문에 한다는 거. 그럼 한번 될까? 한번 볼까요? 한번요. Like the drunken, 술 취한 사람처럼. 어떤 술 취한 사람? 자기 지갑을 찾는, 어디에서? Lamppost, 가로등 밑에서 지갑을 찾는, 찾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술 취한 사람처럼. 이거 뭐라고 쓰면 안 되니? Alike 그럼 틀리지. Alike는 형용사고, Like는 오른쪽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전치사잖아. 우리는 초점을 맞춘다.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왜? 이거 나왔잖아. 아까 뭐였죠? 쉽고, 또 뭐서? 남들이 봐서. 이거잖아. 이해 됐어, 안 됐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그럼 이 사람을 왜 얘기했어? 아니, 가로등 밑에서 지갑을 찾고 있는 누구? 술 취한 사람처럼? 야, 가로등 밑이 아닌 가로등을 벗어난 곳에서 지갑을 찾는 건 어떻다?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러면 가로등 불빛이 뻔히 보이는 데서 지갑 찾는 건 쉬워, 안 쉬워? 쉽다, 이런 얘기 아니야. 이해 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란 말이야. 이걸 포괄하고 있는 게 분명히 다른 건안 되고 이거밖에 안 됐을 거라고. 이해 됐냐? 다시 한번 앞에서 하면서 이어갑니다. 겁먹을 거 없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문제 풀땐 뻔뻔하게 풀어. 알았죠? 니들이 생각보다 실력이 좋단 말이야, 이놈들아. 보세요. You may care for, care about이나 신경 쓰다, care about이. 열정적으로 신경을 쓴대, 이거야. The threat of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의 그 위협. 그리고 the destruction of rainforest.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거 신경 많이 쓴다, 이거야. 그래서 재활용을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you can have, 네가 have an immediate effect on, 이거 to 안 쓰잖아. 그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네가 영향력을 즉각 바로 할 수는 없다는 거야. 너도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That is perceptible. 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인식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당장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 차기 일도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일 사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안 되는 거니? 그냥 쉬운 쪽으로 하려고 하고 남들 볼 때나 하고 이리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해되냐? The Rainforest Salvation Truck. 그 레인포리스트를 갖다가 뭐 하는, 보호하는 그 트럭이 뭐 매주 픽업하러 오는 것도 아니래요. 그죠? 그리고 뭐는 말할 것도 없고, 레롤로는 뭐는 말할 것도 없고야. Clean Air Truck. 아, 공기를 정화시키는 트럭은 말할 것도 없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쓰레기 픽업하는 차가 매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주 오면은 그때그때 가서 막할 텐데 뭐 며칠 한 번씩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귀찮게 만드는 것도 없잖아. 있긴 하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난볼 때, 그 쉬울 때만 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냐? A public opinion poll. 대중 여론조사를 했대. 1990년에 asked. 물어봤대, 사람들한테. 그들이 했던 것. 그죠? 오른쪽이 불완전하니까 와십니다. In connection with environmental problem. 환경 문제에 연관지어서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지구를 아끼는데, 지구를 보살피는 걸 위해서 한거 있어요? 그럼 다 뭐라 그러겠니? 재활용밖에 없지, 우리는 뭐 사실 뭐. 80에서 85%는 답했대. 대절이라고! 오른쪽이 완전하니까 거꾸로 또 와라는데. 이거 바꿔 쓰지 마. 그 딜이나 자기 집은 뭐 했다고? Had participated in, 참여했다 그러는데, 뭐에? 다양한 측면에 재활용은 저희가 좀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No other significant step, 다른 어떤 중대한 스텝이 had been taken, 택해진 적은 없대. 뭐,
응답자의 다수에 의해서. 이해되냐? 자, 술 취한 사람처럼 지갑을 찾는 불이 환한 가로등 밑에서 뭘 지갑을 찾는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도 뭐 한다? 재활에게 초점을 맞추기 맞추는데 뭐 하기 쉽고 남들이 봐서란 얘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유가리 어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쉽고 남들이 봐서. 됐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간다. 자, 좀 올릴까요?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성의껏 강의한 건데 어때요? 도움이 되면 구독도 부탁하면 땡큐죠. 해주면. 자, 1번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에 있네, 빈칸이. 되게 결론이겠죠? 크리스퍼 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작품을 What I Did 이라는 책을 썼나 봐? 근데 그것은 is narrated 이야기가 되어진대. 6살짜리 소년의, 주인공이 6살짜리 꼬맹이래요. 자, 뒤에 명사꾸미니까 여기다 S 붙이면 틀려. 왜? 형용사 역할하는 거잖아. 형용사라는 것은 복수 개념이 없잖아. 그러면 태어날 때 모습인 단수 형태로 쓰이죠. 됐나? The story, 그 이야기는 시작된다. with 목적어 분사죠. 자, 꼬맹이가 그 6살짜리 여자가 앉아있는 걸로 이제 작품 내용이 시작된대. 어디에? stair, 층계 집에 있는. 그죠? shoes in his hand, 손에 신발을 들고. 반면에, 아버지는 shouts at him, 아들 보고 막 소리친대. 못담시, for taking so long,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to come down, 내려오는데. 아이가 좀 느린가 보네.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온 소유격 way to 하면 어디로 가는 도중이잖아. 공원으로 가는 도중에, 공원에 막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낌이 오죠. 당연히 이건 오브스면 안 되고, 조동사 나왔으니까 됐나? 얘 because of는 전치사잖아. 이해됐니? 장면이 떠올립니까? 느려터진 꼬맹이 7살짜리가 있고, 아빠는 빨리 가자! 공원에 빨리 가야 돼! 라고 독촉하는 아버지가 나왔어. 왜 이게 등장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what we discover, 우리가 발견했던 것. 디스커버에 목적어가 없죠. 뭐 함으로써? By being immersed inside the boy's head. 이 꼬맹이의 뇌 속에 몰두함으로써 우리가 발견한 것. 즉, 그 소년의 입장을 헤아려 보니까 우리가 발견한 것은 대절이었다 이거지. 즉, he's taking his time. take 소유격 time은 시간을 충분히 갖다 이 말이야. 그 꼬맹이가 자기 시간을 갖는 걸 알게 된 거야, 우리가. 나대의 법이죠. 아버지를 괴롭히려고 해서가 아니고, but, 뭐 때문이야? He is in the process. 자기가 어느 과정에 있는 거예요. 뭐, conducting, 행하는 과정에 있어. 뭐, intricate, 복잡한 과학적인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내려오고 애가. 뭐에 관해서? How, 어떻게, fraction. friction, 마찰이죠. 작동하는지, 뭐 하는데, 막는데, 그의 엉덩이가 미끄러지는 걸. 그 층계 밑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막는 그 원리가 뭐지? 이걸 갖다가 아빠는 공원 가자고 독촉하는데 꼬맹이가 위에서 굼뜨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너무 귀엽지 않냐?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 프릭션은 마찰이죠. 요 프랙션은 뭐니, 프랙션? 조각. 아니면 뭐, 그 분수할 때. 분수 있죠. 그런 뜻이야. 스펠링하는 차이지만. 됐나? 자, 아직까지 몰라요. 그죠? 그럼 이 연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꼬맹이가. 자, 그 사실이 날 웃게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 읽고서 투스면 안 돼. 왜? 사역동사잖아. 그러나 이럴수록 그것은 또한 중요한 일이 나오겠죠. 주었다. 나에게 뭘 줬어? 통찰력을 줬다는 거야. 뭐에 대한 우리 꼬맹이가 몇 살짜리야? 4살짜리가 있나 봐. 그 아들이 있는데 걔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게 해줬다 이거죠. 통찰력을 줬다는 얘기는. 이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 아이 입장을 내가 알게 된 거야. 나는 갑자기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대절을. Many of his infuriating habit. 자, 격노하게 하는. 요 퓨어리가 뭐예요, 이게? 퓨어리가. 화딱 지내는 거 격노잖아. 인이
뭘 만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make. make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끝에 ing는 뭐고 형용사고 그러니까 뭐야? 경로하게 만드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됐냐?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 아이의 아주 열받게 하는 습관 중에 많은 것, 예를 들어서 막 부어 그의 마실 거를 갖다가 이쪽 잔에서 다른 잔으로 막 부어요. 그리고 다시 또 원위치시키고 막 그래. 꼬맹이들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행동. 그런데 그것은 흔히 make a mess, 아주 난장판으로 만든대잖아. 난장판으로 만든 그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봐봐. 이게 주어잖아. 대시가 나오면 대시하고 대시 사이는 뭐냐? 아, 부연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여차하면 얘는 같다. 무시해도 됩니다. 즉, 그의 열받게 하는 습관 중에 많은 것이 아주 많이 비슷했다. 실험과 내가 뭐 했던, 아마도 권장을 했던, 뭐, 쿼시하면 진압하기보다는, 즉, 하면 안 돼! 이거보다는 권장을 해야만 했던 그런 실험과 비슷한 게 비슷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야. 사실은 권장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작품을 읽고서 그 주인공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아, 이 사람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그 상대방의 입장을 알게 되니까 뭐 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 이게. 그 소설은 도왔다. 내가 인식하도록. 오른쪽이 완전하니까 와닿는 됩니다. 내가 making enough effort, 충분한 노력을 안 했다는 걸 갖다가 인식하게 해준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아들을 갖다가 이해하려고.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밑에 답이 있는 건가? 그렇죠. 이게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의 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의 뭐? 중요성을 얘기한 글이지. 오케이? 미소 같아? 스마일, 오케이. 올라갑니다. 자, 요 중간쯤에 있네. 앞에부터 답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문장 힌트라 그랬어. 이해됐습니까? 자, the inescapable conclusion. 피할 수 없는 결론이래요. 반드시 나와야 될 결론이죠. From analyzing, 분석한 거로부터 나온 thousands of, 요거 수천, 막연한 수니까 S 빼면 틀려요. Personal best leadership, 아하, 개인적으로 막 뛰어난 리더십 경험으로부터, 그죠? 그걸 갖다 분석을 했나 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리더십이 좋아. 저 사람도 좋아. 저 사람도 좋아. 많은 사람들의 그 리더십의 경험을 갖다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필수적인 결론이 뭐였다? 대절이었던 거야. 당연히 알았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이해되지요? 오케이?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이야기가 있대요. 할 이야기가 있대.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리더가 되는 어떤 나름대로의 과정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문맥으로 봐서. 뭘 얘기하는 거라고? 리더가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 나오는 거 보잖아. 이 모든 이야기들은 뒷담화니, 어머나, 이거 붙였어야 되는데. 미안. 많이 비슷하다. 비교급 강조니까 이거 very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쓸수 있는 건 뭐니? 머릿속에서 still, a lot, far, by far, even, 이런 게 떠오르면. 그시죠. 안 떠오르면. 아유! 오늘 내로 익혀놔, 알았지? 이런 이야기는 훨씬 더 비슷하답니다. 뭐에서? In terms action이나 behavior, 행동이나 어떤 과정에서 비슷하대. 뭐보다 다른 것보다는. 아, 그러니까 뭐야. 그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을 분석했더니 대개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뭐다. 그 과정이 비슷하더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The data, 그 데이터를 봤더니 분명히 뭐다. 그간의 속설에 뭐 한다? 도전장을 내밀더래. 그 속설을 갖다가 뭐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건 속설이 뭐였어? 리더십은 something이다. 마련되어진. 이거 ing 쓰면 틀려. 누구를 위해서?
단지 소수의 charismatic men and women, 카리스마 있는 남녀를 위한 것이야. 즉,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라는 그 속설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래. 아, 이글 쓰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정해진 게 아니다. 그 얘기 아니면 그럼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가겠네. 하고 싶은 얘기가 아마도 그거겠네. 계속 읽어 나가면. 생각. There are only a few great people. 몇몇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그 생각. Who can lead, 다른 사람을 위대함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생각은, 이게 본동사죠? 완전히 명백히 틀렸다는 겁니다. 이걸 right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틀리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여기는 오른쪽이 동격이니까 관계대명사 아니야? 그래서 위치 쓰면 틀리죠. 됐습니까? 사실은 뭐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이나 어떤 능력이래요. 뭐,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는 뭐 이쪽으로 갈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설명까지. It 비동사 대세 강조용법이야. 없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렇게 많은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고 많은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한 거죠. 아주 특이한 것들이 되어지기도 한다. 규칙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 특별히 무슨 시기에?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기에.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어렵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러니까 난관이 봉착했을 때죠. 아주 어느 조직에서 특이한 일, 힘든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니? 이 사람들 때문이니까, 아, 어떤 회사든 조직이든, 뭐야, 불확실성의 시기가 오면 많은 리더들이 막 나오드라는 거지. 이해돼? 그런 걸로 봐서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표시 안 나지만 위기시에 나타나는 걸로 봐서 우리 평상시 보통 사람들한테도 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이해 됐니? 안 됐니? 됐지? 오케이. 그럼 우리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뭐 이쯤 되는 거죠, 뭐. 이해됐습니까? 그게 이제 이거 해당되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지도자는 정해진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어떻게 확인해?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위기 시에 많은 리더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걸 알수 있다 이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누구나 리더십이 있다 없다? 있을 유자. 아우, 한자도 되네.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문제. 이제 두 문제 남은 건가요? 자, 올릴까요? 아이쿠. 자, 요거 사용법은 얘기했죠. 빨간색이나 이런 것들은 참조해서 하길 바라요. 여러분들 내일이 시험이라고 쳐. 그럼 오늘 영어 공부하지요. 그때까지 몇 번쯤 봐야 돼? 적어도 세번 이상은. 네번 정도 보고 들어가. 그럼 아이들이 보통 등급이 잘 나온 애들은 네번 정도 보고 들어간다며. 누가 그래요? 널렸거든. 그 대신 내가 하트 그려줄게. 힘내. 알았지? 자, children. 아이들은 가장 위대한 에이전트. 에이전트래 뭐에? 문화적인 변화에. 어이, 벌써 분위기가. 애들은 뭐다? 문화 변화에 적응력이 끝내주는 아이들이다. 뭐, 그 얘기지, 뭐. 그 얘기겠네, 답이 아마도.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배운대요. 반면에 어른들은 덜 수용성이 있대. 이걸 갖다 뭐 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아이들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뭐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됐습니까? 피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은, 요거, 이렇게 영작에 나올 수 있어요. 소설은 같은데. devote 시간 to ing. 이게 전치사기 때문에, 요거 study. 원형으로 쓰면 큰일 나. 시험에 잘 나오죠, 이런 거. 헌신한 평생을. 자, 아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연구한 이분은, 이거 ing 쓰면 왜 틀려? 아, 본동사 자리잖아. 됐죠? 본동사죠? 자, 어떤 노래, 속담, 그리고 career objective. 어떤 커리어의 직업의 목적이, 이게 주어 1, 2, 3입니다. tend to be transmitted. 전달되어지는 경향이 있대. 당연히 ing 쓰면 안 돼! 더 잘. 뭐로부터?
지네들끼리죠. From child to child. 뭐보다는 부모에서 아이들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것보다는 지네끼리 전달이 잘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네끼리 주도하는 거죠, 문화를. The pool of children. 아이들의 그 웅덩이라는 얘기는 아이들 그룹이죠. Can be thought. 생각되어진다. 뭐로 생각되어져? 엔진이라고 생각되는데, 뭐에? 문화 진화에 엔진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야? 문화가 발전하고 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 꼬맹이들이라는 거지. 일단 어른들은 그 어렸을 때그 무리를 떠나면 어른들은 고수한다는 거야. 그 가치관에. 어떤 가치관? 그들이 꼬맹이 시절에 배웠던 것.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뭐야? 아이들이 변화에 적응도 잘하고 문화적인 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룹은 높은 비율의 아이들이 있는 그룹은 그러므로 뭐다? 문화에 적응력이 뭐 좋다 이런 얘기 좀할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문장 확인하고요. 자, 어린 개체들은 아이들은 특별히 be skillful at, be good at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뭘 잘하다잖아요. 이게 뭘 잘해? 해결하는데 자기 문제를 그리고 멈추게 하는데 잘하는데 주도권을 갖다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C자 한번 잡다. 어디에서 변하는 이 세상에서. 어허.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그대로네. 주제랑 똑같은 거네요.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잖아. 이 언더구가 뭐야? 격다죠.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그 결국은 뭐야? 밑줄 친 부분이 되게 주제문하고 똑같다는 그 얘기는 거의 변치를 않잖아요. 보니까. 이해됐죠? 쫄지 마세요. 문제 풀때 올라갑니다. 마지막 지문? 마지막 지문. 오케이. 자, 이건 중간에 내려가면서 아마 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힌트가 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너무나 자주 우리는 주목한데, 뭘 주목하죠? 대절을. 오른쪽이 완전이니까 와닿 안 된다. 식구죠? Sister, brother, parent, or child. 식구 중에 각각이 뭐하라고? 이거 5화로 받았으니까, 이걸 만약에 and로 쓰면 복수지, 이게. 근데 5화로 받았으니까 이거 R라고 쓰면 되는데, 안 돼, 조심해. 이랬죠? 특별히 잘한답니다. 뭘? 공감을 보여주는 걸 잘한다는 그 사실에, 여기 됐죠? 주목하고 평치법이야. 그리고 또뭘또 주목해, 우리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식구들이 정직한 걸 갖다가, 왜냐면 우리끼리는 솔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extremely fair. 우리끼리는 또 아주 극도로 아주 공정하다는 거야. 남하고 대화할 때는 막 이러다가도 우리끼리는 공정하게 게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쇼우즈 보여준대. 많은 integrity, 성실함을 우리끼리는 서로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점을 보여준다 이거죠. 식구들끼리.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얘기 나오겠죠. 이제 버튼이 나왔으니까. 언급을 하지 않는데 What we observing out loud. 우리가 관찰한 거. 이거에 목적 없잖아.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됐으면 돼도 안 된다. 안 된다. 분위기가 뭐니 벌써. 우리가 식구들의 장점을 아는데 그걸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아마도 얘기해! 이쪽에 밑줄 그어놨을 것 같은데. 너는 주목했을 것이다. 이걸 should로 쓰게 되면 should have pp는 뭐야? 과거에 뭐뭐 했었는데 못 했다잖아. 이거는 과거에 했을지 모른다고. 너는 주목했을지 모른다. 대절을. 당신의 아이가 seem 훨씬 더 보호자리니까 comfortably 그럼 틀려. 편안하게 이것도 역시 fairly 쓰면 안 돼. 편안하게 보이는 걸 갖다가 주목했을지 모른다. 뭐랑? With being sarcastic or insulting one another. 자, 좀 냉소적이고 서로서로는 식구들끼리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식구들 여기서는 좀 냉소적이고 좀 약간 모욕을 주는 이러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봤을지 모르는데 왜냐면 식구들끼리 막 이러는 거야. 사실은 너무 솔직하고 속으론 좋은데 아,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남들 앞에서는 남한테는 안 그러는데 식구들끼리는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모욕을 주는 거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생각해봐. 그런 거 있다고. 이해됐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칭찬을 많이 좋은 점을 보여주자. 이쪽으로 가겠네. 자, giving compliment. 이게 복수가 있다라 가지고 s 빼면 틀려. 주어가 얘잖아. 칭찬을 주는 것은 흔히 뭐다? The awkward,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식구들끼리 뭐 칭찬이야 뭐 이래가면서 그죠? Offering constructive criticism, 건설적인 비판을 갖다 제공하는 것보다 그죠? 아, 칭찬해 주는 게 오히려 식구들끼리는 어색하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when we 이걸로 시작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장점을 뭐 실컷 얘기할 때 이쯤 될것 같은데 장점을 잘 말할 때 이쯤 될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나 파트너가 사역동사니까 투수면 돌려 알게끔 할 것이다. 뭘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는 걸 그들의 식구들의 장점을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거잖아, 그죠? 내 말이 맞지? 오케이. 또한 by acknowledging 인정함으로써 대절을 각각의 식구가 bring 가져온다는 걸 다른 장점이 있다는 걸 우리 가족한테 그죠? 우리는 배울 수 있대 서로로부터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대 팀으로서 그러니까 장점을 인정해서 뭐 하자 결속력을 높이자 뭐 이런 거죠? 자 이걸 하게 되면 뭐라고요? 서로로부터 서로에게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뭐다? 결속력을 어떻게 한다? 높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한 글이었어. 자, 오늘도 수업을 했는데 너무 고생 많았고요. 누가? 내가. 너희들은 앉아 있었잖아. 웃자간 소리야. 좋은 시간이 됐길 바랬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수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 얘들아. 사랑합니다. 한번 해줄까요? 사랑. 합니다. Okay, goodbye.